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자동차의 개성을 살리는 튜닝의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튜닝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나라, 이 미국이 세계 1위의 튜닝 시장을 키운 비결, 과연 무엇일까요? LA 정재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자동차 경주장. 화려한 색깔, 독특한 모양의 차들이 굉음을 울리며 달려나갑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꾼 차량, 이른바 튜닝 차량입니다. 오디오나 인테리어 튜닝은 기본, 바디는 물론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Factory motor, we've changed the valve springs, the intake, we've gone to a 302 intake, plus we've added an aftermarket turbo. 세계 최대인 미국의 튜닝 시장은 44조 원 규모, 5천억 원 수준인 우리나라의 약 90배에 이릅니다. 튜닝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고 있어 시장이 활성화된 겁니다. 취향에 따라 안전이 담보된 다양한 부품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개성 넘치는 차량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나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나는 것은 규제 대상입니다. Well, there is some sound level regulations here. I believe that the noise restriction has to be at 85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85 dB. 일부 부품을 바꿨더라도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튜닝 시장 활성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ligible for some warranties as far as the basic vehicle goes. But as far as the drivetrain goes, the warranty is probably void.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빼면 모두 허용한다. 이런 환경 속에 미국의 튜닝은 차를 꾸미는 차원을 넘어 신기술을 만드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